혈관 이식외과에 있는데 이식은 안 하고 혈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다리의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릴게요. 이 다리 혈관 증상은 이렇게 다리가 울퉁불퉁하고 이제 아픈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리가 아픈 증상이 이제 천천히 발생하기도 하고 갑자기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많이 듣는 얘기는 다리가 저리시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다리가 아프다고 하시거나 다리가 붓는다고 하시는 요 크게 세 가지 증상인데 원인이 여러 가지라서 환자분이 어떤 질환인지 알기 어렵죠. 그렇게 그래서 다리 뭉뚱그려서 아파서 오신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떻게 아프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리가 부어도 아침에 다리가 부으시는 분이 있고 저녁에 부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아프신 분도 항상 아프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걸을 때만 아프신 분이 있고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발가락 끝에 난 상처가 있고 아니면 발바닥에 난 상처가 있고 발목에 난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뒤꿈치에 나서 그게 원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환자분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잘 들으면 아 이거는 원인이 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처음부터 아까 같이 큰 수술을 하거나 이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랑 잘 얘기하다 보면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옆에 것도 한번 좀 틀어주실래요? 누가 틀어주시나요? 됐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동맥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수도의 흐름은 항상 물이 오른쪽처럼 흐릅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직선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근데 혈관은, 동맥혈류는 저렇게 심장의 박동에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피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빠지는 시간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앞으로 흐르는 시간이 3분의 1, 뒤로 빠지는 시간이 3분의 2. 그래서 피가 그냥 쭉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 그 혈관에 중간에 머무르게 되는데 혈관 질환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도 파이프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망가지게 되는 원인이 이렇게 와류가 생기는 부분에서 혈관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경우에는 혈관벽이 헐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김도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혈관이 커지게 되는 동맥류의 질환이 생기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혈관 안에 때 같은 게 많이 낍니다. 그거를 이제 그 경화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화반이 끼면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은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뭐 심혈관 질환도 있고 뇌혈관 질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혈관은 이렇게 동맥류처럼 혈관이 헐거워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좁아지는 운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살는데 생명에 어떤 제한을 걸어두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동맥하고 정맥 질환을 동맥하고 정맥을 보여드리는데 동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동이 있고요 빨리 흐릅니다. 그리고 정맥은 저 혈압이 낮고 부드럽고 잔잔하게 흘러서 이렇게 파도 소리 같은 것들이 납니다. 소리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질병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정맥의 운명은 피가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밸브 같은 것들이 피가 이렇게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밸브들이 망가지게 되면 아까 그 하지 정맥에 써 있는 것처럼 혈관이 꼬불꼬불해지게 됩니다. 또는 이제 너무 많이 누워 계시든지 너무 많이 앉아 계신 움직이더라면 피가 잘 안 흐르게 돼요. 정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럴 경우에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그러면 다리가 잘 안 움직이시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혈전증이 생겨 다리가 통통 붓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폐색지연증이라는 것들이 생겨서 심장으로 좀 많이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리에 상처가 난 것을 좀 보여드려야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목에 나는 상처들은 정맥질환일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제가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사람이 이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서 있는 그런 존재인데, 사람들이 서 있게 되면서 생기는 큰 특징이 보면, 우리가 말과 한번 비교해 보면 사람은 종아리 근육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한번 자기 종아리를 한번 보세요. 이 종아리 근육이 말이랑 개랑 다르게 종아리 근육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거는 이 종아리에 쓰인 용도가 심장으로 피를 많이 보내기 위한 용도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이 서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종아리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00mm 머큐리 이상으로 종아리 혈압이 가해져서 서 있을 때는 정맥 혈압이라 하더라도 동맥 혈압처럼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리에 피가 많이 머무르게 돼서 우리가 많이 서 있거나 많이 앉아 있게 되면, 많이 서 있는 사람들은 피곤하게 돼 저녁에 지쳐서 다리가 퉁퉁 부어서 집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어르신들도 내가 하루 다리 서 있지도 않은데 왜 다리가 붓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잘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하루 종일 앉아 계세요. 그런 분들은 100mm 머큐리 정도 혈압이 아니지만 50에서 60 정도의 혈압이 계속 종아리에 머무르기 때문에 종아리에 있는 부종이 빠지질 않습니다. 내가 크게 문제가 없더라도 그런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서서 걸어서 운동을 해주면 종아리가 제2의 심장처럼 피를 심장으로 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앉아 계지 마시고 운동을 하셔야 이게 다리 부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발목에 생기는 궤양들은 정맥궤양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일반인들보다 한 5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시게 되면 한 3배 정도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뇨가 있는 분이 나이가 있으시고 흡연을 하시게 되면 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20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우리 혈관 질환 하는 제가 이렇게 보면 건강하게 사셨던 분들은 80세가 돼도 혈관이 굉장히 깨끗하신데, 당뇨가 1형 당뇨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당뇨가 있었던 분은 40세가 돼도 혈관이 망가져서 투석하는 경우들이 있고, 당뇨만 있는 분들은 보통 70세에 문제가 생기세요. 그리고 당뇨가 있고 흡연을 하신 분들은 한 50세나 60세부터 혈관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활 습관병, 당뇨병,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만 잘 조절하셔도 내가 갖고 있는 혈관 질환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동맥경화증인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쌓이다 이게 레이저 포인트가 이거야?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이 위쪽으로 피가 안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궤양이 생기다가 보면 구멍이 뽕 뚫려서 여기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심장 밖으로, 이 혈관 밖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증이 되고 뇌졸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제 당뇨 때문에 피가 안 가고 그래서 녹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가 오게 되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모세혈관부터 망가지게 됩니다. 당뇨는 큰 혈관부터 망가지는 질병이 아니고요. 모세혈관부터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생겨가지고 10년 정도 지나신 분들 자세히 물어보면 망막질환이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시든지, 아니면 신장이 안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신장으로 고생을 하시고, 동시에 이 모세혈관이 망가지면 생기는 병들이 신경병입니다. 신경. 나 감각이
쩌릿쩌릿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내가 발바닥에 감각이 없고 자갈밭 걷는 그런 느낌이 들다고 하시는데 그런 게 신경병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이건 다 안 돌아오는 병인데 여기서 10년 정도 이렇게 모세혈관 질환이 진행하다가 더 진행하면 이 동맥경화증이 생기는데 이런 분들은 일단 생기면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경병이 생기면 이 발의 변형이 오세요. 발의 변형, 이 신경 말단에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이 발이 이렇게 평평한 발이었던 게 이렇게 굽어지게 되는 그런 발이 클로우풋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클로우풋이 생기면 여기에 있는 눌리는 분들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발이 평평하게 압력을 유지했는데 이렇게 발이 클로우풋, 그 발톱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면 일정 부분에만 걸을 때 압력이 가게 되면서 여기에 궤양이 생기고 뼈도 부러지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발병이 변형이 오는 이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를 아주 조절 잘 하시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그 사이로 균이 들어가서 이렇게 골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부위별로 염증이나 궤양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뇨가 진행해서 감각신경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눌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평생 20% 발에 문제 때는 고생을 하신다 그러는데 정기적으로 이런 혈관외과나 아니면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발 검진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런 검사, CT 검사를 하게 되겠죠. CT 검사를 한다는 것은 신장 기능이 좋아야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이 조영제가 신장을 일시적으로 망가뜨리게 되는데 잘못하면 투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 아니면 혈관 질환이 동맥경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석회화가 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아까 이런 혈관은 엄청 깨끗하죠. 이런 깨끗한데 이런 분은 석회화가 돼요. 석회화가 있는 혈관은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잘 쓰러지시는 이유가 혈관이 딱딱해지는 혈압이 떨어지는 거를 혈관이 받아주질 못해요. 그래서 목욕탕을 가서 뜨뜻한 데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형이증을 내면서 쓰러지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의 대부분 원인들이 이제 그 기립성 저혈압이 하는데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일어서면서 내리는 혈압의 저하를 받쳐주지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점점 천천히 노인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자기의 보상작용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느리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게 혈관 건강에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뜨거운 데서 목욕하시고 갑자기 일어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실 때 갑자기 확 일어나서 일한다고 딱 하시다 보면 옛날 40대 뭐 50대 같지 않게 바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일어나시고 나서 정신 다 차리고 천천히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MRI를 찍으면 또 혈관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는 MRI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조영제를 넣지 않은 건데 혈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것들은 비싼 검사예요. 검사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 발목 상한 지수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여기에 모든 계신 분들은 항상 평생 한 번씩은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에 이제 유명한 미국의 그 포춘 잡지에 오래 살기 위해서 받아야 될 검사로 이 발목 상한 지수가 10위 안에 들었거든요. 이것들이 많은 것을 암시해 주는데 이게 정상이면 혈관이 기능적으로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혈관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다리를 다 압력을 재서 이 팔의 팔은 심장보다 가까이 심장에 가까이 있지만은 다리는 심장에서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항이 많아서 정상적으로 팔은 100에서 120, 다리는 130에서 150 정도로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0.9 이상의 이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 혈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해야 된 이유는 지금 내가 다리가 저려가지고 여러 군데 가서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처리치료도 받으시는데 그 내가 다리가 저릴 때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검사가 혈관 검사입니다. 이거는 3만 원 싸게 반대는 뭐 만 원도 하고 이렇게 싼 검사인데 먼저 많은 선생님들이 MRI 허리 MRI를 찍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혈관 검사를 받아서 내가 혈관에 의해서 다리가 저린지 아닌지를 제일 처음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고압산소라는 데도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픈 지금 옛날에는 수술 치료해서 무슨 혈관 우회술 많이 했는데 요새는 시술로 많이 해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 시술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제가 오늘 어르신들 중 오신 것 중에 제일 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려면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워 있는 사람하고 서 있는 사람하고 저희가 항상 외래 오시면 말씀을 드리는데 누워 있을 때는 발에 압력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손이 부은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전신 질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손은 안 붓는데 다리가 붓는 분들은 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고 사실 그 손보다는 다리에 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3배에서 5배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손에는 혈관 질환이 안 생기는 이유가 이 사람이 서서 있기 때문에 심장과 이 손의 거리는 거의 비슷하고 다리는 이 중력에 의해서 압력이 100mmHg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항상 다리는 혈관이 많이 부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 부종 얘기를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쪽 다리가 부어 있을 때는 그 심장, 콩팥, 간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암의 병력이 있는지, 내가 너무 앉아 있는지 이런 생활 습관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쪽 다리만 부어 있을 때는 아 이건 혈관 질환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천천히 발생하는 게 있는데 갑자기 발생하는 게 이제 혈전증이고 천천히 발생하는 게 이제 하지정맥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질환으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다리가 혈관이 터졌다 그래서 많이 오시는데. 오히려 이 터진 게 아니고 모세혈관이 확장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나이가 들은 혈관의 주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많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보기에 정상적으로 있는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것도 이렇게 튀어나왔다 이러면 이제 하지정맥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튀어나왔는데 나 증상 없어요 나 안 할 거야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제가 잘 설명드리는데 앞으로 병이 진행할 수는 있는데 혈관 질환은 내가 증상이 없고 아프지 않으면 치료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리가 무겁고 이렇게 손에 눌러도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목에 피부병이 생기시고 가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리가 부었고 하지정맥이 있는데 색소침착이 있고 가렵고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때는 좀 빨리 치료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점점 심하신 분 이분은 20년째 고생하시다가 최근에 좋아지셨는데 이런 분들 간 부전이 있고 신장 부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투석도 받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되셨는데 혈전증도 많이 생기셨어요. 근데 이 다리 그 세균 치료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러면서 20년 고생하다가 한 10년 있다가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런 하지정맥 질환은 초음파를 위주로 합니다. 초음파 검사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밸브에 역류가 있는지 보고요. 이렇게 뽀글뽀글 튀어나오는 게 하지정맥류입니다. 포도송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암이 있으시고 많이 와병하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빨개지면서 다리가 붓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혈전을 빼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한 100cc에서 200cc 정도 컵에 담길 정도로 많은 혈전이 있는데 이런 혈전들이 심장으로 날아가면 폐색전증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치료가 이제 주치료가 항응고제라 그래서 이제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을 쓰고요. 우리가 혹시 혈전제거술을 할 수 있으면 혈전제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덩이들이 다리에서 올라가가지고 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혈전증이 찬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방 가능한 병들이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잘 모르는데 이게 이거는 좀 어려운데 다리가 혈관이 좀 좁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동맥하고 척추랑 좁아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아무 원인도 없는데 한 지금 이제 여자분들에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기도 낳고 뭐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다리가 왼쪽 다리가 부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CT를 한번 찍어보든지 검사를 하면 이렇게 혈관이 정맥에 눌려가지고 피가 못 올라가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거는 요새 스텐트를 넣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저희 병원도 많이 하고 있고 뭐 많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옛날에는 수술했고요. 레이저나 고주파 아니면 생체 접착제 뭐 이런 기계 화학적 폐액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임프질환은 간단하게 하나 드리면 이거는 다리 임프질환 제일 많은 게 여자분들 자궁암이나 난소암 같은 거 치료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리가 붓는데 한 10% 정도에 붙는다고 하고요. 치료가 완치는 안 돼도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이제 심부전이 있어서 다리가 부었는데 이뇨제 치고 좋아진 거고요. 어떤 요새는 이제 비만이 많아져가지고 비만 때문에도 이렇게 있어서 비만 때문에 다리가 붓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검사를 하면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